전국 방방 곳곳에서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고 있는데요. 다음 소개해드릴 나라도 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이번엔 QR코드로 즐기는 특별하고 알찬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QR코드, 어느 여행 가이드보다 친절하다고 하거든요. 엠스테르담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과거의 시간 속으로 떠나 역사를 고스란히 볼수 있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여행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도시입니다. 안네하우스, 렘브란트하우스, 반 고흐 박물관, 그리고 네덜란드 왕궁. 단지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유적지들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하루로 모자랄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암스테르담 시청과 유적관리위원회가 암스테르담 북부지방의 139개 유적지에 QR코드를 활용한 여행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바로 암스테르담 도시 마케팅 회사인 IM 암스테르담입니다. QR코드를 통한 관광 안내는 다소 이름이 덜 알려진 북 암스테르담의 숨겨진 명소를 알리는 새로운 여행 작업인데요. IM 암스테르담은 암스테르담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을 필름 박물관의 완공을 앞두고 북 암스테르담 알리기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Is er wel een route? Want we hebben het natuurlijk al op een plattegrond gezegd waar al die QR-codes zijn. Maar het is, je hoeft niet per se die route te volgen. Het is ook voor mensen die passing by zijn. Maar het is wel heel innoverend. En ik vind het een heel interessant onderdeel om zo Amsterdam nog beter aan heel veel mensen uit te brengen. 그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QR-코드와 함께하는 암스테르담 여행은 단연 화제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여러 문화유적지 앞에는 각각 영어와 네덜란드어로 된 설명판을 볼 수 있고요. 더불어 이렇게 QR코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et uw mobiel naar de mobiele applicatie van iAmsterdam. En daar opent u het kopje Explore. En als u dan het kopje Explore opent, staat daar de informatie over de QR-codes. En die linkt die automatisch aan de geocoördinaten op uw mobiele telefoon. En daar kunt u de bordjes vinden in Amsterdam.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리딩하면 네덜란드의 역사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 읽혀진 QR코드는 그곳의 역사,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 인근 유적지의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을 QR코드로 찍어보았는데요.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이 선박 관리소가 있던 곳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오가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Now precies inhoud, hè? What for, what for volgorde dit nu heeft en wat ik moet gaan doen. Omdat het dus nieuw is voor mij, ben ik dus nu aan het onderzoeken wat moet ik. 암스테르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는 QR코드로 암스테르담의 숨은 역사와 대화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내 손 안에 스마트폰만 있다면 더욱 흥미진진해질 암스테르담 여행. 살랑살랑 마음을 흔드는 이 봄에 스마트폰 하나 들고 암스테르담 여행을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요?